다녀왔습니다. 으쌰. 헤이. 아이 따뜻해. 어, 아빠. 됐다. 이거 한번 해봐. 어디 배가 고플 때 식품점에서 이렇게 밥을 먹이면 되구. 기술을 가르치고 싶으면 체육관에서. 돈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지? 가족 전력을 아꼈으면. 뭐하냐? 참 이슬이다. 뭐하고 있었어? 봐봐. 어? 왜 절약 몬스터 하냐? 나도 이거 하는데. 네가 이걸 어떻게 진짜, 알아? 이거 나도 해. 봐봐. 응. 봐봐 이건. 어? 너도 이거 하는구나. 아, 포인트는 네가 절약한 에너지만큼 돈이 쌓이고 그걸로 레벨업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 몬스터끼리 배틀을 시키는 듀얼 모드도 할 수 있어. 보여? 듀얼 모드? 어. 야, 한판 붙자. 접속해봐. 그날 이슬이와의 승부에서 맛봤던 치욕스러운 패배, 난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곧 다가오는 절약 몬스터 토너먼트, 내가 반드시 우승해서 나의 절약 정신을 온 세상에 증명해 보이겠어. 치열했던 절약 몬스터 토너먼트, 이제부터 결승전을 시작합니다. 좋아, 이제 결승전만. 너 이 캐릭터 뭐야? 할아버지. 전기가 없던 시절부터 살아온 저력을 보여주마. 가족이라고 봐줄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해. 처음부터 전력으로 덤벼라. 쇠꾹쇠꾹이. 물 내리기 전에 두 번은 쏴야지. 대기전력 차단. 간다. 난방비 차로. 할아버지는 예전부터 금검절약의 화신이셨죠. 하지만 저도 지지 않을 거예요. 두꺼비집 내리기! 내리기! 아니 이게 뭐야? 내리기! 나니 난다요. 내리기! 좀만 가오시 말걸. 내리기! 아 매듭이 악사해. 내리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많이 성장했구나 지우야. 이젠 알았겠지. 절약은 경험보다 실전이 우선이라는 것을. 할아버지! 네, 다음 소식입니다. 2014년 개발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스마트폰 앱 절약 몬스터의 대중화 이후로 국내 연평균 전기, 도시가스 및 수도의 소비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금일 녹색기술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앱 개발자들은 약 32.7%의 에너지 사용을 합니다.